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오늘도 산에 왔고요. 오늘은 이곳 산에는 한 주먹만하게 생긴 그런 말긋버섯들이 자랍니다. 그게 종말긋버섯이고요. 이 종말긋버섯에는 유기의 계르만 이미 풍부하게 들어있는 그러한 버섯입니다. 일반 말긋버섯에 비해서 그 크기가 매우 작고 주로 자작나무 아니면 물박달나무에서 자라는데요. 거의 90% 이상이 물박달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입니다. 오늘 한번 이곳 올라가서 한번 찾아보고 그러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 와, 처음부터 엄청난 경사를 올라왔어요. 야, 그러고 지금 작은 능선 하나 이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한참은 더 가야 되는데요. 여기 올라오는 동안에 곳곳에 쓰레기였어요. 뭐 캔에, 뭐 장갑에, 먹고 버린 뭐 칠병에, 아이고 대단들 해요. 그나마 바람이 불어지니까 시원하네요. 오늘 선선한 날씨인데도 올라갈 때 힘들었더니 시원하네요. 이것도 가을에 버섯 따느라고, 능이 버섯 따느라고 몸살을 앓았나 봐요. 아, 시원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종말긋버섯들이 자라는 게 보입니다. 너무 어리고요. 이곳에서도 지금 종말긋버섯들 따간 흔적이고요. 이런 것들이 종말긋버섯의 유생들입니다. 유생들이고요. 이거는 물박달나무라고 합니다. 물박달나무고 여기도 따간 자리고 여기도 따간 흔적이고요. 거기서 또 이렇게 자랍니다. 종말긋버섯들은 한번 나면요 덕지덕지 이렇게 자랍니다. 만나는 종말긋버섯보다 종말긋버섯마다 어립니다. 이렇게 어리고요. 커다란 건 없습니다. 다 따간 흔적들만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 낮은 곳에 겨우사리가 있어요. 불과 몇 미터 안 돼, 한 3m 되나 봐요. 풍성하죠? 오늘 바람 많이 불어요. 이쁘다. 이거 보세요. 여기 작은 종말긋버섯이 이렇게 자랐어요. 여기서 따가고요. 따간 자리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종말긋버섯들이 자라고 있고요. 누군가가 이렇게 나무를 자르고 종말긋버섯을 따간 겁니다. 여기 아직 이렇게 따간 자리에서 또 어린 아가들이 나오죠. 이거. 자, 지금도 이렇게 종말긋버섯이 자라는 걸 봤어요. 역시도 나무를 잘랐습니다. 종말긋버섯이 자라면요 100% 나무는 다 잘려요. 이거 100% 이렇게 잘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이곳에 종말긋버섯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종말긋버섯들이 자라긴 하는데요. 이 역시도 커다랗지 않고 작습니다. 아직 작고요. 이건 딸 수 없는 그러한 녀석들입니다.
종말긋버섯 커야 주먹보다 약간 클 겁니다. 그만큼 성장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오죽하면 난쟁이 말긋버섯이라 그럴까요? 난쟁이 말긋버섯이란 그렇게 이름도 있습니다. 오늘도 강릉 허배하고 같이 왔고요. 강릉 허배는 지금 저쪽에서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저쪽에서 산다에서 다니고 저는 이쪽에서 다니는데, 그건 역시도 모든 종말긋버섯들이 작고요, 다 잘려 있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 능선에 올라가서 만나서요, 또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을 할까 합니다. 여기는 다녀볼 그런 산이 이제 못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번에도 한참을 가다가 이렇게 종말긋버섯들을 만났습니다. 종말긋버섯들을 만났고요. 이 종말긋버섯 역시도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아직 작고요. 조금 더 컸으면 좋았을 건데 아직 작습니다. 작은 종말긋버섯들이 이렇게 자라네요. 제가 이곳에 종말긋버섯을 하러 온 게 거의 10년이 넘어요. 10년이 넘어서 와봤고요. 이곳의 모든 환경은 예전과 달라요. 싹 변해 있어요. 변해 있고, 제가 예전 다닐 때와 다르게 너무 많은 사람들의 흔적이 있고 잘린 물박달 나무도 많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물박달 나무의 양도 많이 적어졌어요. 지금 주변에 이런 조리대박 같은데 물박달 나무가 쓰러져 있으면요, 거기 종말긋버섯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그런 종말긋버섯들은 없고 그런 나무들도 없어요. 이거 보세요. 물박달 나무들이 보이면은, 종말긋버섯들이 자라던 것들이 보이면은 몽땅 잘려 있어요. 100% 잘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어린 종말긋버섯들이 있는데요, 100% 다 잘려 있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얼마를 가다가 물박달 나무가 쓰러진 걸 봤어요. 이 역시도 종말긋버섯들이 자라긴 하네요. 어린 종말긋버섯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과연 제대로 성장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때문에 보시면은 여기 부러진 곳에서도 이렇게 종말긋버섯들은 있습니다. 종말긋버섯들은 덕지덕지 자라고 있어요. 밑에도 있고. 확실히 이 종말긋버섯의 크기도 작아요. 예전에 비하면 작고요. 예전엔 그래도 종말긋버섯들이 제법 커다란 것들이 있었는데 없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이렇게 종말긋버섯들을 봤는데요, 어립니다. 커다란 종말긋버섯들은 없고 다 어린 것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나무 잘라놓은 거 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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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보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잘라놨다, 야. 종말그버섯. 이거 잘라서 종말그버섯 채취하고선요.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아, 다 어려요. 이곳에도 종말그버섯이 이렇게 자라네요. 종말그버섯이 자라는데요. 크진 않아요. 역시 크진 않고요. 작고 한 번도 따간 그런 저기네요. 자리고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종말그버섯이. 아, 이번에도 이 쓰러진 물박달나무에 자라는 종말그버섯들을 봤습니다. 역시 이번 종말그버섯들도 크기가 작습니다. 크기가 작고요. 아직은 어린 유생들입니다. 이렇게 종처럼 자라는 게 이 종말그버섯, 난쟁이 말그버섯의 특징이고요. 아,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게르마늄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거 하나 살짝 따서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세요. 이렇습니다. 보이는 종말그버섯마다 한 번씩 따가고요. 다시 자라나는 그러한 어린 종말그버섯들이네요. 저 위에까지 해서 쭉 있습니다. 네. 언제 성장을 할지 모르겠고요. 오늘 처음 본 황철 상황버섯입니다. 황철 상황버섯들 유생들이고요. 보시면은 어린 것들을, 자라지도 않은 것들을 이렇게 채취한 자국들도 있어요. 이거 아직도 엄청나게 어린 유생들입니다. 채취하려면 몇 년은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조리들 밭에 예전에는 이렇게 물박달나무가 쓰러져 있고 종말그버섯들이 자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조리들 밭에 쓰러져 있고 종말그버섯들이 많이 자라고 했습니다. 아이고, 이런, 이건 자르려고 뛸라고 뛴 건 아닙니다. 썩어가네요. 근데 이런 식으로들 종말그버섯들이 덕지덕지 붙어서 자랐는데, 보십시오. 여기 누가 채취해 갔죠? 여기도요? 채취해 간 자리에서 이렇게 나오고,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커다란 종말그버섯 보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 위쪽으로 해서 종말그버섯들이 제법 자라고 있네요. 제법 자라고 있는데요, 이쪽 가지들만 자라고 있는데 너무 높아요. 이건 그냥 구경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보자. 아유, 종말그버섯들이 덕지덕지들 자라요. 자라기는요, 많이 자란다. 이거 보세요. 이 거대한 나무를 잘라가지고 종말그버섯들을 따가고요.
이 참나무에 걸리니까 참나무를 잘랐어요. 이거 불과 얼마 안 돼요. 일주일도 안된 거죠. 아마 토요일, 일요일 정도에 왔다가 간것 같아요. 그리고 여우에는 이렇게 아직도 어린 종말긋버섯들은 덕지덕지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 산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안들 정도로 모든 나무를 다 잘랐어요. 그냥 종말긋버섯만 달리면 다 잘라버리니 이거 참. 네? 이걸 뭐좀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거 모든 종말긋버섯이 자라면 다 자르고 나간 지 얼마 안 됐네요. 이런 곳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쵸? 심하다. 심해요. 이거 보세요. 이 채취한 거 보세요. 오래전에 채취한 자국이고요. 채취한 지 얼마 안된 자국이고요. 이거 보세요. 다이 애들이 성장할 시간조차 안 주는 거예요. 네? 이 종말긋버섯들이 성장할 수 있는 시간조차도 안 주는 거예요. 작게 올라오면 그 작은 것들을 다 이렇게 채취를 해가기 때문에요. 얼마나 많이 따가는지, 얼마나 사람이 많이 왔는지. 진짜 대단합니다. 엄청나게 따갔어요. 따가고, 조그맣게 올라오면 따가고, 조그맣게 올라오면 따가고, 또 올라오면 따가고. 여기는요, 그냥 전국에서 다 온다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부러진 나무에 종말긋버섯들이 자라고 있어요. 저쪽까지 해서 쭉 자라고 있고요. 여기도 어린 종말긋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작아요. 작은 종말긋버섯들이요. 작아요. 작고. 참. 엄청들 다니고 엄청 따갔다. 따가서 또 자라고, 따면 또 자라고, 이거 봐. 따면 또 자라고, 아이고. 야, 이큰 나무도. 덕지덕지 붙인다. 진짜 덕지덕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별로 안큰것 같아. 어? 올해는 별로 안 자란 것 같아. 오늘 오후 늦게 비가 온다 그랬는데, 금방 올것 같은 그런 날씨에 지금 저기는 까만게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하는 거 보니까 금방 비가 올것 같은데요. 일로 와봐. 이거 봐라. 아니야. 제비표야. 제비. 와, 뭐야? 깨졌어, 근데. 제비표 없는데. 이야, 이거. 여기 보실래요? 여기가 화전민들이 사셨고요. 예전 사셨고, 이거 보세요. 야, 이거 봐라, 방아. 이거 뭐냐? 절구. 돌절구. 야, 이 돌절구가 이렇게 했네요. 이게 돌절구입니다. 참, 예전에 만들어 놓고 사용하시던 돌절구예요. 한번 봐보세요. 들고서 자, 보세요. 제비원. 제비원. 여기가 사람이 살던 곳이에요. 돌담이고요. 집터고. 지금 보면은요, 여기가 뭘까? 무슨, 여기가 뭘까? 아궁이일까? 아궁이 같다, 그치? 아궁이, 여기가 아궁이 같아요, 지금요. 아궁이 터 같고요. 아, 맞아. 야. 병들을 깨진 것들은 깨 있어요. 쓸모 있는 병은 없어요. 다 가져갔다는 거죠.
아니야, 아궁이가 아니라, 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 문. 집으로. 황철 상황버섯입니다. 황철 상황버섯인데 너무 어려요. 너무 어려서 채취할 수 있을 그런 정도는 아니네요. 조금만 더 컸으면 좋았는데요. 아하. 와. 지금요. 그야말로 완전 폭풍 전야예요. 지금 잠시 비가 멈췄고 저희는 능선 올라가가지고 내려가야 됩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만 같아요. 조금 전에 내렸던 비는 그래도 맞을만 했는데 이제 내리는 비는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앞에까지 까맣게 왔습니다. 빨리 올라가서 넘어가야죠. 아휴. 지금 급하게 내려오다가 종말급 버섯들이 이렇게 자라는 걸 봤습니다. 종말급 버섯들이 자라는 걸 봤고요. 아, 이 정도면은 크기도 괜찮습니다. 크기 괜찮고요. 한번 따볼 거예요, 하나를요. 이거 보십시오. 이 정도면 괜찮은 종말급 버섯이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성만, 성만아, 나 좀 보시실래요? 조금. 어디 이렇게 봐봐. 거기서 오케이. 비가 내려서 급하게 내려가다가요 이렇게 종말급 버섯을 봤습니다. 종말급 버섯, 난쟁이 말급 버섯 이렇게도 부르고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정도 크기라도 괜찮은 크기고요. 예쁘네요, 그렇죠? 자, 종말급 버섯들이 덕지덕지 붙었습니다. 채취할 수가 있는 종말급 버섯이고요. 제가 그랬지요. 90%는 물박달나무에다라고 그 외에 또 화렵스에 자랍니다. 아휴, 이쁘다. 여기도 보면 누구의 손을 한번 탔던 그런 곳이고요. 저 보면 위에 참 그치. 이 정도면 종말급 버섯 괜찮은 크기입니다. 그냥 적당한 크기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또 이 옆쪽에 나무에도 아이고 이거 종말급 버섯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자자자, 이거 보십시오. 여기도 이렇게 종말급 버섯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종말급 버섯. 이것도 크기도 괜찮고요, 생긴 것도 괜찮고. 저 위까지 해서 자라네요. 소나무 참나비 벌상버섯이 이렇게 유생들이 자라고 있네요. 근데 이 녀석은 이쁘네요. 아, 이쁘게 생겼다. 그쵸?
지금 산을 내려가는 중입니다. 비도 오고요. 지금 이 주변은 흠뻑 젖었습니다. 흠뻑 젖었고요. 지금 잠시 또 비가 소강 상태고요. 또 한바탕 쏟아질 것 같아요. 빨리 내려가가지고요. 아, 옷도 갈아입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모든 종말굴 버섯들이 다 버리고, 그리고 누가 채취해 가고요. 그리고 보이는 나무마다 모두 잘라놨습니다. 내려오다가요, 화렵수 나무에 자라는 종말굴 버섯들을 봐서요. 그 종말굴 버섯들을 좀 가지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빨리 서둘러서 내려가야 할 것 같고요.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